이보다 더 매매를 잘할 수는 없어요. 이 개떡 같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는 매매가 있나요? 제 자랑 같지만 이 개떡 같은 장세에서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안 그래요?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 2090원. 매수가 차이 많이 나는 것들은 매수하지 마세요. 아이크래프트. 아이크래프트. 5050. 자, 오늘은 두 종목만 들어갑시다. 자, 모베이스 전자 급등 나왔죠? 모베이스 전자 1000원가 달성. 16% 올랐네요.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 기가 막히게 올렸네요. 좋아. 급등 VI 발동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베이스가 움직이네. 18%, 20% 가까이 올라가네요. 교통비 벌었어요? 됐어. 돈 벌었으면 됐어. 자, 아이크래프트도 급등 나오죠? 아이크래프트 급등 나옵니다. 아이크래프트 목표가 돌파. 아이크래프트도 급등 나오죠. 샷 좋아. 자, 모베이스 전자 아이크래프트 둘다 올라왔습니다. 둘다 상승. 그죠? 단타 종목 어디서 확인하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1833-6014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1833-6014 회사로 전화 주세요. 회사로 전화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자, 현대무벡스 급등 나오죠. 자, 현대무벡스 VIP 형분들, 현대무벡스 목표가 거의 다 왔네요. 돌파해 줬었네요. 현대무벡스 목표가 돌파. VIP 형님들, 현대무벡스 목표가 돌파. 자, 현대무벡스 목표가 돌파했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VIP 형님들, 현대무벡스 3일선 5일선 깨기 전까지는 들고 가봐요. 뭐 자고 일어나면 종목들이 한 1000개씩 빠져 있어. 아, 뭐 자고 일어나면 종목들이 한 1000개씩 빠져 있어. 오늘도 지금 1000개 넘게 빠지고 있어. 코스닥이.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지금 상승 종목이 300개, 400개 정도고, 하락 종목이 지금 1600개야. 코스피 코스닥 1% 가까이 빠질라 그래요. 아이고, 진짜 빡시다, 빡셔. 자, 이런 와중에 우리 VIP 회원분들은 오늘도 제가 수익 내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VIP 회원님들은 현대 무벡스로 제가 또 한번 먹여드렸어요. 현대 무벡스로. 오늘 VIP 회원님들은 좀 쉬어가는 매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종목 좀잘 지켜보다가, 시장 좀 올라올 것 같으면 매매를 하는 거고, 시장이 영 삐리삐리할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매매 쉬어갈게요. 자, 오늘 그래도 괜찮았죠? 오늘 무료추천 종목도 괜찮았어요. 모베이스 전자로 한탕 먹고, 그죠? 모베이스 전자 기가 막히게 올라왔죠. 오늘 잘 잡았어요. 모베이스 전자도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도 지금 추가 상승 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죠? 오늘도 10% 올라와줬죠. 아이크래프트. 그 다음에 VIP 회원분들은 현대모벡스로 오늘 수익 보고, 이보다 더 매매를 잘할 수는 없어요. 이 개떡 같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는 매매가 있나요? 제 자랑 같지만 이 개떡 같은 장세에서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안 그래요? 이 와중에 이 녀석이 가, 시그네틱스가. 자, 시그네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시그네틱스 VIP 회원분들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도 계속 보유입니다. 우리 이날 매수 들어갔어요, 그죠? 이날 매수 들어가가지고 1월 12일 날 매수 들어가지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 깨지 않으면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오늘 무료추천 종목 정리,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두 종목 들어갔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와 아이크래프트 두 종목 들어가서 두 종목 모두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고 나왔고, 그다음에 VIP 회원분들은 현대 무벡스 저번 주 금요일 날 매수해가지고 오늘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허나 좀더더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 깨기 전까지는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기술도 아직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종가만 보면서 5일선 이탈하면 매도,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면서 수익 더 끌고 나가세요. 아마 지금 30% 넘게 수익 중이실 텐데 더 끌고 나가셔도 됩니다. 한번 잘 매수가 잡았으니까 10% 20%에 팔 필요가 없어. 좀더 끌고 나가서 최대한 많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시그네틱스도 VIP 보유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고점에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수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도록 하세요. VIP 안 사면 후회할 것 같고 사자니 현금 부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요. 회사로 전화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상담해 드려요. 우리 직원들이랑 상담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도 제 일을 월요일이어서 해야 될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국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지수가 오늘은 좀 오후에는 반등이 좀 나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만나 뵐게요. 안녕.